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우후. 아니 카메라가 고장 났는데 화질이 더 좋아졌다고요? 더 좋아졌어요. 뭐지? 아니 저게 이제 그 포커스가 펜 포커스라서 보통 저 핸드폰들은 펜 포커스라서 전체가 다 포커스 안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보통. 아. 근데 이제 원래 쓰던 카메라는 포커스가 보통 다른 쪽은 포커스 아웃 시켜버리고 한쪽에만 집중되는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화질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를테면 여기에 포커스 맞춰지면 여기 얼굴이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렌즈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 심도를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도 있죠. 아, 결국 우리가 기계는 좋았는데 잘못 썼다? 아,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 너네 같은 애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핸드폰을 좋은 걸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핸드폰은 최신 사양이 늘 나오니까. 아 그러면 그럼 우린 그동안 저 비싼 기자재는 왜 샀냐 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아 이 책 겉표지 요즘 유행한다고 내가 아 이 겉표지 별로라고 얘기했더니만 유행을 못 따라가는 거라고. 아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아니 이게 우리한테 이상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좋은 거라고 자꾸 이렇게 세뇌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야 아 이게 요새 추세구나 하고 가는 거지. 학생들한테도 학생들이 막 이상한 말 쓴다고 야 그런 말 쓰지 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왜 책 표지 갖고 그래? 책 표지가 뭐가 중요해요 책이. 아니 책 표지 중요해요. 그래요? 어이 책 표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책은 책 표지로 표지가 중요해요. 책은 책 표지로 반 팔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자로 반 팔리고 그러니까 저자랑 제목으로 반이 팔리고 책 겉표지로 반 팔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책도 그렇지만 요새 나오는 책들은 어디까지 고려를 하냐면 이렇게 책 표지를 잡았을 때 질감. 그러니까 손에서 잘 안 미끄러지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 그건 내가 네. 받아들여요. 그래서 네. 딱 잡았을 때 이거 안 미끄러지는 그런 재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이거 아주 못마땅한 게 뭐냐면 그림 손으로 그린 거 같은 거. 아니 왜냐면 어디서 들고 다니면서 아. 볼 때 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잘 잡히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되게 무성의해 보이는 그림이고. 아니 그 그림 아니 못 보셔서 그래. 이 그림이 기가 막혀요 진짜. 이게 딱 읽다 보면 그 그림이 이제 맥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림은 훌륭하겠지 내용 속에서. 네. 근데 이게 뭐 벽에다 그리는 낙서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자.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 유행이야 뭐, 사실은. 어, 유행이야. 어. 이게 요즘 유행이라 나 이 유행이 너무 진짜 힘들어요. 이 유행 이거 보기가 힘들어. 그림 이렇게 성의 없이 왜 성의 없이 그린 듯한 이 그림이 되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그래갖고 아, 별게 다 유행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나는 한번 좀 바꿔보려고요. 어? 바꿔보려고. 편집자들과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바꿔보려고. 네, 그 책 지금.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한번 네. 바꿔볼 거예요. 그거. 아. 이 책값이 좀 비쌉니다. 19,800원. 330페이지 정도 돼 보이는데 19,800원이요? 예, 339페이지. 네. 아, 탁구만 아는데. 340페이지 나오네요. 340에 19,800원. 아, 도대체가 그림 그렇게 그려놓고. 근데 미제죠? 미제죠. 읽어보면 아 그래 이 정도 값을 하겠다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AI는 다 이 정도 값을 해요. 근데 AI 저도 이제 AI 관련된 책들을 막 되게 여러 가지 뒤져보고 읽어보고 했었는데 정말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되게 잘 써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일반인들이 AI 관련해서 읽기에는 요 책보다 더 나은 책은 아직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전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쨌든 AI 관련된 책이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 좋아요. 원래 이 컴퓨터 관련된 책들은 최근에 나와야 좋습니다. 어, 그렇죠. 네. 한 2, 3년 지나서 쓸모 있는 책은 네.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 3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안 됐죠. 나온 책이고요. 제가 이 책 왜 골랐냐면 원래는 그냥 딱 보고 예 가까이 얘기하시래요. 아 그냥 딱 보고 이게 고장 나가지고 뭐가 또 고장 나? 아 또 뭐 가까이 얘기해야 돼? 아니 우리 PD님 표정만 보면 아니 그거 봤어야 돼요 그거 이거 무슨 펀짜 야 아, 우리 유튜브 조회수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면은 저거 부시는 장면, 카메라 부시는 장면 올리면은 10만도 갈 수 있어요. 여기 CCTV 없죠. CCTV 있었으면 딱 나왔을 텐데 CCTV가 없네. 아.
계속 네, 매끄러졌어요. 예. 어, 이 책을 처음에 제목을 딱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사실. 아까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좀 그렇다니까요. 잘 안 띄어요. 근데 제가 왜 봤냐면 이게 이렇게 어, 그 과학 쪽 그 진열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아, 저 또 베스트 예, 코너에. 이제 새로 나온 코너 신간 코너에 놓여 있었는데. 19,800원짜리 처음에 이렇게 감이. 보고 쓱 지나갔는데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옴기니가 이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예전에 저희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했었잖아요. 네. 이지연이 제 동기입니다.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맞아, 맞아. 한참 얘기하고 어, 뭐. 이지연 책 나왔네 이러고는 샀어요.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서 어, 이쪽으로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라서 번역 퀄리티는 사실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고 어, 그러고 나서 저자를 이렇게 봤더니 저자가 물리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한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래요. 근데 뭐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라고 해봤자 우리는 모르니까. 알 필요도 없죠. 우리는 뭐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뭐 과학자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이 책을 쓴 건데 소개가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신의 유명 블로그 여기도 유명한데 AI 위어드니스에서 AI 전반에 관해 또 인간을 오해하는 수많은 알고리즘에 관해 글을 쓰고 있다. 이 AI들은 배꼽 빠지게 웃길 때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한다. 딱히 이렇게 뭔가 끌리는 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자 소개도. 또 막 이런 소개 하면 막 여기 뭐 무슨 대학 나오고 막 어, 하버드 나오고 막 스탠포드 나오고 이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아, 미제의 특징이 원래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앞에서부터 뭐야 이거는 그러고 쓱 훑었어요. 쓱 훑어나갔는데 이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웃겨. 어? 그래요? 책이 그냥 웃겨요. 그냥 코미디 약간 개그 욕심이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웃기면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혹시 훈쌤만 웃긴 거 아니에요? 어... 개그 코드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원래 그 탈북자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프로그램이 개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안 웃겨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갑자기 막 다른 그저 블로그들 보니까 이 책 그 읽은 사람들 글 보니까 재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재밌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웃기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올려놨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일단 재밌는 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게 웃긴지 안 웃긴지 우리가 판별을 해드릴게. 아니 내가 재밌는 걸 긴장하면서 제가 계속 보고 아 여기 있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의 범위를 좁힐수록 AI는 더 똑똑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로봇하고 대화를 하면 뭐 한 3분의 1 정도 대화가 진행된 걸 보면 로봇은 걸 판명할 수 있다. 이런 튜링 테스트가 1950년대 튜링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이제 튜링 테스트는 알고리즘의 지능을 측정하기에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푸드라는 애하고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저희가 재료만큼이나 간단한 조리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AI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카몰리 조리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AI가 조리법을 게시해 주는 거죠. 고수가 들어간 과카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완두콩으로도 과카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완두콩 과카몰리 이러면 조리법을 게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보카도를 이용한 다른 조리법을 좀 알려주세요. 과카몰리 말고요. 그랬더니 올리브와 고수를 넣은 아보카도 살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파악을 잘 못할 수도 있겠는데 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독특한 인간이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네, 초딩.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아보카도가 이건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에다마메 과카몰리. 그러고 마지막에 질문을 바꾸는 거야. 좋아하는 스타워즈 캐릭터 있으세요? 그랬더니 폴렌타와 만채고 새우볶음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읽었던 되게 많은 책들에서는 어떤 AI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이런 에피소드 하나씩을 갖고 그냥 다 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 이게 진짜 이건 개그야 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뭔가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되게 요리 얘기도 되게 많아요. 요리를 만드는데 인공지능한테 요리를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한번 만들어라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요리를 만들으라고 시키면 얘가 요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요리를 만들어라 시켰더니 밀가루 8컵, 분리된 옥수수 시럽 2개와 4분의 1컵, 그다음에 타르타르 크림 1 작은 술, 달걀 흰자 덩어리 3.6kg, 실온 버터 2kg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자기가 인터넷에서 그 쭉 막 몇십만 건을 검색한 다음에 그 요리법에서 그 요리법에서 그 많은 걸 가서 그러니까 다 요리법을 쫙 익힌 다음에 그게 뭔가 요리법이 신자 3.6kg? 그러니까 결혼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요리를 할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목표 이걸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AI한테 야 요리법 아무거나 하나만 알려줘봐 그랬더니 인터넷에서도 요리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다 검색하는 거야. 다 검색해서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막 배우는 거죠. 다 배우고 나서 거기서 걔 제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들만 뽑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상한 요리가 등장하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란구이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계란구이 이거만 딱 하나만 딱 나오는 경우도 신자 3.6kg 네, 그러니까.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고 또 그림도 되게 많이 있는데 재밌고 다양하게 정말 분야도 엄청 많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오해들을 다 깨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 이거 토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I가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주제를 뽑아내가지고 토론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토론의 주제가 될 법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는데 그냥 우리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서 그걸 갖고 이제 그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도 너무 귀엽고 재밌습니다. 아까 그 그림 안 귀엽다니까. 아니 귀엽다니까 이런 걸 귀여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 인공신경 실제로 인간의 뇌에 비하면 인공신경망은 곤충 수준의 뉴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렁이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얘가 후추 또는 시나몬 한 개, 껍질을 벗긴 로즈마리 한 개, 1kg짜리 양배추 5개, 채썬 우유 한 개, 체더치즈 한 개 이 정도면 요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아니 지렁이 봤어요? 왜? 내가 조깅하는데 맨날 그 저기 비 온 다음 날 지렁이가 트랙에 있어갖고 내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풀숲에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애. 지렁이 저렇게 안 생겼어요. 아니 지렁이 못 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 우리 지렁이 싫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림도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꽤 잘 일치하는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개념들도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가면서 개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골라서 읽을 수 있게 작은 챕터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골라서 읽고 하나 골라서 읽고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뭔가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멍청해서 못해. 인공지능, 우리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잘 모르니까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최근의 발전 속도를 보면 너무 빨랐던 것처럼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앞으로도 그렇게 빨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배우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딥러닝을 포함해서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지난한 배우는 과정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훨씬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뭐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사람들이 막 음모론으로 인공지능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하게 해서 뭐 인간한테 불리한 결과를 내놓은 걸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멍청해서 그래 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빨리 개발해라 이런 얘기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똑똑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달다 보면 달고 나면 아 인공지능이 별로 똑똑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 체감이 됩니다. 되게 설명도 잘 돼 있고 그 설명을 아마 번역자의 역할도 꽤 컸을 것 같은데 번역자도 그 설명을 잘 풀어놨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영어로 풀어놓은 것들이라서 그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놔둬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한국어로 옮겨놓는 바람에 약간 이해하기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태생적으로 이게 언어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한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어쨌든 번역자 자신이 좀 역량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뭐 여기 지금 이런 거 번역했는지 몰랐는데 인간 본성의 법칙 이거 윌슨 거였나? 그다음에 위험한 과학책도 있고 제로 투원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 다크사이드 이런 것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마 번역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AI 관련된 책이 사실상 이렇게 딱히 막상 고르려고 보면은 많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AI 관련된 책이 너무 수준이 높거나 너무 수준이 너무 낮거나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실상 읽을 만한 책이 없는 거죠. 이 출판 시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책은 중고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내야 된다. 아니 초등 중고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일단 내야 그래야 이게 뭔가 책이 팔리는데 보통 출판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분석을 막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시장 분석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좀 만나가지고 시장 분석을 한다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수학과 예를 들어서 철학의 만남에 관련된 키워드로 책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봐야지 그걸 누가 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의 이슈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자기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시장 분석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곰곰이 들어보니까는 그건 굉장히 지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고 격조 깊은 일부 교양인 예. 그런 분들은 또 바빠. 그렇죠. 예, 바빠서 이렇게 딱히 그럴 만한 어떠한 책을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바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굳이 그 책까지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다음에 또 책도 안 읽고 그러면 그런 격조 있는 책을 읽는 사람이 굳이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거의 200명, 100명 중 300명 중에서 한 명이 살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출판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떠한 제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에 비하면 학생들은 일단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해서 산다.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은 사실상 뭐 AI에 관련돼서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가장 적합한 형태의 예. 어떤 책이다. 수준에 딱 맞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는 중학생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에 이르는 과정들 속에서 어차피 논의되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예, 무조건 나오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니까 그냥 한번 사세요. 다만 그래서 그런 건지 340페이지 저런 가격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오 이건 진짜 엄청 이거 한 4,000원 좀 더 비싸게 책정한 거거든요. 4,000원 좀 더 비싸게 책정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저 그림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똑같은 책이라도 원작이 언제 출판되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원작 출판이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원작이 출판이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사올 때도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책들은 저작권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왔을 때 저작권료를 많이 지불하지 않은 상태니까 책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번역자한테 들어가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책값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들이 그 미국 책이나 유수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과당 경쟁을 해요. 과당 경쟁을 해가지고 사실상 적자 출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태의 원가 상승이 지금 이렇게 이 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뭐 4천 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왜 그렇게 민감하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4천 원이 10명이면 4만 원이고 100명이면 40만 원이고 1,000명이면 어차피 뭐 이거 뭐 한 만부밖에 안 팔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니, 그냥 그러니까 좀 사세요. 이거 진짜 에이. 여기 앞에 있는 그림도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게 지금 얘가 되게 대충 그랬잖아요. AI한테 빨리 AI 워프 좌표 좀 계산해봐 그랬더니 오 이런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 그냥 로봇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런 건 막 그려놓고 여기도 있어. 그래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어 난 내 일자리를 뺏어간 컴퓨터인 척 하고 있어. 이런 거 이런 걸 하나하나씩 그려놓는데 그게 되게 우리가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그거 하나 갖고 꽤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죠. 세련됐다고. 아 진짜 괜찮다니까. 세련됐다고. 세련됐어. 세련됐어. 받아들여야죠. 뭐 요즘 우리 다 받아들이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네, 받아들여야죠. 예. 네. 주어진 환경과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이게 요즘 유행이랍니다. 이 편집이 유행이랍니다. 자, 책 제목이랑 출판사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출판사는 무슨 출판사예요? RHK 코리아. RHK 코리아.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RHK 코리아가 약간 자기 개발서들을 자주 출판했던 출판사인 것 같은데 저 기억에 있거든요. 지금 RHK 코리아가. 근데 여기서 나온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작은 출판사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뭐 이런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런 제목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작은 출판사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은 출판사일수록 제목 자체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달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 와중에 또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니 어차피 청취자분들도 이제 방송 보다가 본인이 이제 핸드폰 이게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 귀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예, 제가 이 출판사에서 무슨 책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이 AI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학생들 이거 토론 주제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그냥 뭐 무조건 나오죠. 예, 토론 주제 되게 많이 쓰는데 서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과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는 게 맞냐고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예전의 지식들이에요. 대부분 뭐 물리 선생님이 뭘 가르친다? 물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고전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현대 물리학은 가르치지도 않아요. 못해요. 대학 물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든 수학 선생님이든 현대의 어떤 과학 아니면 수학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학 관련된 것들이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토론하라고 던져주는 주제들도 사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 주제는 던질 수 있겠는데 하는 식의 그런 주제들을 꽤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던져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찾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얘기죠. 모든 막 이거 자료를 뒤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AI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뭐가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AI를 건드리고 있어서. 백만 장자 시크릿. 모르겠습니다. 이문열 삼국지를 여기서 만들어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돈 많이 벌었겠네. 이문열 씨가 만든 출판사일 수 있어요. 아. 에이 이문열 씨가 뭐 아쉽다고 출판사 만들겠어요. 아쉬우니까. 그냥 인생만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출판사까지 내가면서. 오 이문열 삼국지를 진짜 그 30년 만에 개정해서 책을 냈네요. 그리고 SBS 드라마 그 더 킹
이것도 책을 내고. 더 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요 정도는 마케팅이네요. 큰데? 네. 국내 최대 출판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메이저 출판사이고 메이저 출판사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 적자 출판, 네, 적자 출판 구조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한 인쇄 경쟁이 붙었던 것 같고요. 출판사들마다 메이저 출판사들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이 출판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약간의 어떤 뭐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책 자체는 뭐 어떡하겠어요. 필요한데. 네. 네,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필요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꽂아 놓으실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은. 왜냐하면 AI가 워낙 어느 과목이든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 소재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은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딱히 읽을 만한 책들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AI 관련돼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막 클릭하고 그렇죠. 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떤 건 너무 어렵고 어떤 건 신문 기사 번역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이런 책 정도는 아마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RHK 출판사라고 지금 계속 몇 번 그 찾아봤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께서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널 쉐인이라는 분이 지었네요. 예, 저널 쉐인. 저널 쉐인. 자, 책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녀석들입니다. 맛있는 녀석들도 오르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아주 쉽고 친절한 안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녀석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을 파괴하려고 나의 구원자 AI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아 그렇죠? 네. 제가 할 제가 하는 일은 좀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예, 아마 시청자분들은 우리 손 대표님 얼굴만 기억해요. 독서 방송에서 딱 왜냐면은 이 책을 더 클릭해야 되는데 이것만 탁 내가 이걸 탁 해주는 거니까 누가 방송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목소리 중요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중요하지. 이 이미지 시대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